오늘은 무슨 요리하실 거죠? 네, 오늘은 전복 버터구이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전복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자주 못 먹는데 오늘은 조금 맛있는 걸 해서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를 소개할게요. 전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피망, 양파, 깻잎, 은행. 또 버터구이이기 때문에 버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깻잎을 깨끗이 씻었어요. 씻은 것을 찬물에 담가 두세요. 그 다음에는 야채를 손질할게요. 오늘 야채는 보통 그 3cm 가로 세로 3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항상 어려워요. 이게 5cm 되는데 그냥 저는 반으로 자를게요. 너무 작게 썰다 보면 이게 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좀 저는 작게 썰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망. 피망을 손질하고요. 피망은 여기 내부에 있는 속씨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피망도 동일하게 양파 썰어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썰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썰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속씨랑 속살을 제거하고 제거하고요. 한세 번, 두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을, 은행을 팬을 달군 다음에 기름을 살짝 붓고요. 조금 붓고, 은행 이 속껍질을 까내야 돼요. 속껍질을. 소금을 약간 넣으라고 하네요. 소금을 약간 넣고요. 은행은 이게 투명한 빛이 나면 익은 거예요. 투명한 빛이 나올 때까지 네, 볶아주세요. 네, 은행이 속껍질이 약간 벌어지고요. 투명한 빛이 나서 다 익은 것 같아서 일단은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비벼주시면 껍질이 벗겨져요. 은행 향이 나네요.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복을 손질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흐르는 물에 칫솔로 이 점액과 이물질을 제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요. 사이사이 다 제거해 주세요. 사이사이 이거 안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컬러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어떤 분은 소금으로 또 손으로 문질러 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칫솔로 이렇게 나머지도 할게요. 그 전복을 세척한 다음에는요, 잎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잎 쪽으로 수저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내장이 안 터진대요. 어머. 그래서 이렇게 내장이 안 터지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입부분이 있어요. 입부분에 수저를 넣어서 이렇게 바닥을 밀어주세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내장이 안 터지게. 그래서 이 전복을요, 내장과 이 몸체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개를 할게요.
걸 넣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장 중에는 모래주머니라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라고 하거든요. 모래주머니를 전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과 이렇게 내장은 물에다가 데쳐낼 거예요. 그리고 요 이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입 부분은 절개를 하라고 그래요. 요 입 부분은 절개를 하시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내장과 몸체를 자르면은 요 이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이빨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요 입 부분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모래주머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래주머니를 꼭 제거하시라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이 윗부분에 칼집을 내요. 칼집을. 이렇게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칼집을 한번 내볼게요. 사선으로 한번 저는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칼집을 한번 내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한 면으로만 내볼게요. 그래서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한번 썰어 볼게요.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 칼집을 내는 거를 입을 제거하고요. 칼집을 내는 거를 지금 이쪽으로 쓸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칼집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방향만. 그래서 좀 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한 네. 써는 반대 방향으로만 칼집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이 끓어가지고요. 내장을 살짝 익혀낼게요. 뭐든지 이럴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네. 살짝 익혀내세요. 내장을 이렇게 건져내고요. 이 초록색이 수컷이래요. 초록색이 수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팬에 담아낼게요. 네, 이제는. 팬에 그 기름을 약간만 두르고요. 처음에는 이제 전복을 볶아요. 전복을 조금만 익혀낼게요. 전복을 한 2분의 1 정도 구워주면 그 다음에는 양파를 볶아줘요. 양파를. 버터가 저는 조금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놓고 양파를 볶은 다음에 양파가 구워져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망을 넣어요. 피망을 넣고 좀 볶다가 이제는 다 익었지만 내장을 넣어요. 내장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버터를 넣어줘요. 여기는 버터를 계량한 버터를 넣어요. 버터가 녹은 다음에는 이제 양념을 해줄 거예요. 양념은 이제는 소금 계량한 양을 넣고요. 검은 후추. 여기다 청주를 넣어줘요.
그래서 거의 다 익었다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은행을 넣어줘요. 은행을 넣어주고 불을 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꺼줄게요. 깻잎은 마지막 데코레이션인가요? 네네네. 아, 그냥 소원자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깻잎은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끝을 조금 잘라주세요.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넣을게요. 완성이 됐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겠어요. 네.